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에어소프트 초보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내용들 중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품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기고 계신 분이나 또는 뭐 에어소프트건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에어소프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어소프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소프트는 흔히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것들 이런 서바이벌 게임 비비탄총으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에어소프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바이벌 게임, 아시아적인 표현은 서바이벌 게임이고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는 에어소프트 게임, 에어소프트 건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소프트 게임, 에어소프트 건이 뭐냐? 비비탄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비탄총으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어소프트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 영상을 여러분들께 같이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에어소프트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떤 범주를 보시면은 에어소프트건이라는 큰 범주가 있습니다. 큰 범주라고 최상위에 에어소프트 건의 이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첫 번째 전동건, 두 번째 가스건, 세 번째 에어코킹건이라고 큰 에어소프트 건의 종류가 세 개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동건, 가스건, 에어코킹건. 흔히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세요. 전동건 당연히 뭐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전동건이 되겠고요. 가스건,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이 되겠고 에어코킹건, 에어코킹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총이 되겠죠. 한 발 한 발 당긴 후에 격발, 당긴 후에 격발, 당긴 후에 격발하는 것을 에어코킹건이라고 합니다. 전동건은 AEG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요. 뭐 그런 글 있죠. 카페에 에어소프트건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서바이벌 게임을 뛰기 위해서 총을 한 대로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게임은 AEG 쓰셔야죠. 게임은 GBB 쓰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동건 AEG 원래 오토매틱 일렉트로닉 건의 약자고요. 바로 전동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비비탄을 발사하는 총들을 AEG라고 합니다. 그리고 GBB, GBB는 뭐의 약자냐? 가스 블로우백의 약자로서 가스를 원동력으로 해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총의 약자입니다. GBB, 가스건, 가스 블로우백, AEG, 전동건, 오토매틱 일렉트로닉건, 에어코킹, 당기는 건, 에어 코킹 건. 예. 그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 범주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남겨 볼 수 있으면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EG 전동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건도 크게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플과 핸드건, 권총이 되겠죠. 전동 라이플, 전동 핸드건이 있습니다. 전동 핸드건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14세 미만 전동 핸드건도 이런 전동 핸드건의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약자로는 AEP라고 합니다. Automatic Electronic Pistol이라고 해서 피스톨 핸드건. 예, 전동 핸드건을 AEP라고 하고 전동건의 하위 분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EP라고 하는 거는 전동 핸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시마에서 나오는 글록 전동 핸드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실제로 대안이 마루이에서 나오는 20세 이상 성인용 전동 핸드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구하기가 힘들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마루이 글록류나 마루이 뭐 마루이 뭐 하이카파류 이런 것들은 다 전동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동 핸드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든 거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그렇게 드리진 않지만, 겨울철에 가스가 기화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전동 핸드건을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AEP 전동 핸드건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동 라이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AEG라고 하죠. AEG, Automatic Electronic Gun의 전동 라이플이 있습니다. 근데 전동 라이플도 흔히 얘기하는 AEG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비탄을 발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탄창에 비비탄을 넣고 배터리를 삽입을 해서 쏘면은 비비탄이 나가면서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는 이런 방식을 AEG라고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고,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AEG, 바로 이 전동건이 되겠고요. 이 전동건에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EBB라는 것이 있습니다. EBB. EBB는 Electronic Blowback의 약자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lowback, 바로 우리 전동 라이플 같은 경우에 탄피 배출구가 있어요. 우리가 호법을 걸 때 이렇게 탄피 배출구를 열어서 호법을 걸게 되는데, 탄피 배출구가 움직이는 방식의 라이플을 EBB라고 하고,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마루이 차세대 시리즈가 EBB 제품이고, 요즘 흔히 얘기하시는 볼트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EBB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피 배출구가 발사와 동시에 앞뒤로 움직이는 제품들을 EBB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ERG, Electronic Recoil Gun이라는 또 전동건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Electronic Recoil Gun, ERG라는 제품은 우리 스톡봉에 반동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피 배출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비비탄을 발사할 때 격발함과 동시에 이 스톡봉에 있는 그 반동추가 움직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깨를 반동을 주게 하는 이런 ERG 제품들이 있고, EBB 제품보다는 반동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리얼리티를 조금 더 강조했다는 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KWA의 뭐 RM4라는 이런 라이플들이 ERG 타입의 전동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BB는 그 일렉트로닉 블로백의 약자로서 탄피 배출구가 움직이는 전동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ERG는 일렉트로닉 리콜건으로 스톡봉에 반동추가 있어서 이 뒤쪽에서 뒷반동을 일으키는 제품들을 ERG 제품이라고 합니다. 가스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건도 가스 라이플이 있고 가스 핸드건이 있습니다. 가스 라이플은 GBBR이라고 붙으면서 끝에 라이플의 약자인 R이 붙게 되죠. GBBR은 가스 라이플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GBBP는 가스 블로우백 피스톨, 우리가 흔히 핸드건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가스를 넣고 사용하는 핸드건들이 대부분 GBBP인데 흔히 얘기하는 GBB 핸드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GBBR이라고 하면은 가스 라이플이 되는 것이고요. GBBP라고 하면 가스 핸드건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BBR에는 또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세분화가 되고 굳이 쪼개자고 하면은 제가 세분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GBB 라이플 중에 실제로 원동력은 가스를 사용하지만 반동이 없는 모델들이 있어요. 반동이 없는 모델들이 있고, 대표적인 예가 마루이의 MK, 마루이 가스 핸드건들 중에서 MK23 같은 경우가 블로백이 없어요. 블로백이 없어서 가스로 비비탄을 발사는 하지만 반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NGBB라고 합니다. Non-GBB, Non-Gas Blowback. 블로백이 발생을 하진 않지만 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에어소프트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GBBR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GBBR이라고 하면은 가스 라이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GBBP는 가스 핸드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우리가 흔히 게임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에어소프트건의 큰 종류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에어코킹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에어코킹건은 한 발씩 당겨서 발사, 당겨서 발사.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나이퍼 같은 경우가 이 그 에어코킹건들이 대부분 다 스나이퍼류가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흔히 얘기하는 마루이 VSR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트 캐리어를 뒤로 당겨서 장전을 하고 한 발을 발사를 하고 당기고 한 발을 발사하고 이런 제품들을 바로 에어코킹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전동건과 가스건, 에어코킹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이 쉬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